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의 대형마트가 일요일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무 휴업일의 지정 권한을 쥔 자치단체는 평일로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의무휴업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전북의 15군데 대형마트와 간담회를 연 결과 이들 대형마트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요일 날 의무휴업을 지금 하셨으니까 맞벌이 하는 부분들에 또 붙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요일 날그 인지를 못 하시고 들어오시는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의무휴업일에 지정 권한을 준 자치단체는 평일로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변경 대신 지역 환원에 관심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15군데 대형마트는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정규직 채용 16%, 지방세 납부 50억 원으로 지역 환원에 소극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대형마트 대표를 불러 매출액의 10%를 지역 상품으로 구매하고 정규직 고용과 장학사업 등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라돈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장수군과 진안군 등 일부 시군은 라돈 농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라돈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집중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주택의 라돈 농도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은 138.8 베크렐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베크렐은 방사선 물질이 1초에 몇 번의 붕괴를 일으켜 방사능을 방출하는가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더큰 문제는 일부 시군이었습니다. 장수군 265 베크렐, 진안군 252 베크렐 등 5개 군이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을 크게 넘었습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 공기 등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로 2년 전 남원 내기 마을에서 발암 물질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장수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이달부터 석달 동안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장수군 2천 가구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과학원이 특정 시군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 건 강원도 화천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전북 14개 시군 585가구에서 라돈 농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실내 라돈 농도의 분포를 파악하고 라돈 관리가 필요한 우려 지역을 확인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돈이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농도를 쉽게 낮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환기를 하면 농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공기가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환기 시스템을 갖춰도 농도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환기만 해도 개선 효과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라돈 농도는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며 환기를 자주 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고소 경비군함 함인 태평양 13호가 취역식을 갖고 서해 경비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3,000톤급 가운데 최신 기능을 갖춘 전국에서 유일한 함정입니다.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형 경비함인 3,000톤급 태평양 13호가 유용을 드러냅니다. 길이 115m, 폭 14m인 대형급 함정으로 시속 28노트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5년 전 취역한 태평양 10호와 달리 중국어선 나포시 사용하는 고속단정을 넉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11,100km로 한 번 급유를 하면 보름가량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40mm 자동포와 20mm 발칸포를 갖추는 등 건조비만 567억 원에 이릅니다. 대형 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와 중국어선 단속 등 모든 조건에서 우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양 10호와 함께 서해상 중간수역인 전북해역에서 각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단속 및 밀수, 밀입국 등 해산 치안 역량 강화 및 바다 가족의 안전지킴이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최신형 대형 함정이 취역하면서 해상 주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하루 종일 구두와 씨름하며 힘들게 번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는 구두 미화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구두방. 구두약을 바르고 천을 감아 광을 내는 하홍기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껏 구두를 닦고 받는 돈은 3,000원. 하 씨는 좁은 공간에서 10시간 넘게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고 있습니다.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생기하게 벌어가지고 보람있게 같이 도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김판식 씨도 구두와 씨름에 번 수익을 소외계층을 위해 내놓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구두방을 찾는 손님이 줄어 수입이 예전만 못하지만 이웃 사랑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구두 미화원 20명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독거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20여 명의 힘을 합쳐서 좀 모으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의 만족은 못해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은. 구두 미화원들의 이웃 사랑이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지검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61살 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주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거나 주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 씨는 대마초 0.25g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18살 정모 군을 구속하고 18살 박모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14살 박모 양을 전주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뒤 50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9.2도, 부안 8.3도 등 평년보다 3-4도가량 낮았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가끔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